네, 저희는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배양육을 개발하는 기업 시위드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저효 대주류라고 하는 프로젝트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배양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프로젝트 원 때문인데요. 제가 그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저는 지금 박사과정 학생으로 있고 그때 이제 저희 대학원 수업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지금 현장에 어떤 니즈가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대학원생들이 본인들의 기술로 이걸 해결할 수 없을지 이런 것들을 숙제로 제출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갑상선 전문의 선생님이 오셔서 한국 사람들이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는데 이게 좋지만 사실 안에 있는 요오드,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게 너무 몸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갑상선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생명공학 전공이다 보니까 그럼 해조류에서 요오드만 조금 스페시픽하게 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간단한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숙제를 제출하고 나니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주변에서 이제 다들 조금 부추기더라고요. 같이 뭐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덜컥 대회에 냈던 게 저희가 장관상을 타게 되면서 아, 이 모델이 뭐 사업성을 떠나서 일단 비즈니스 모델로서 하나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조금 확신을 얻고 덜컥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간단하게 어떻게 이게 왜 필요했는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먹는 김과 미역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사실 살펴보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많이 먹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별로 크리티컬하게 느끼지 않지만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사실 아이오딘, 그러니까 해조류를 먹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오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유럽이나 독일의 경우는 이렇게 한국산 해조류가 이렇게 수출됐다가 다시 반송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저희가 어쨌든 그 과학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역이용해서 어떤 원리를 만들고 해당 내용을 특허로도 출원을 해서 실제로 80% 이상 저감을 해서 통관을 위한 목표치까지 거의 근접하는 기술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효 해조류를 만들어서 사실 서양인들한테도 타겟이 되겠지만 갑상선 질환 때문에 해조류를 안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조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미 우리도 과다 섭취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반인들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가 조금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거를 한지 창업을 한지한달 만에, 저희가 19년도 3월에 법인을 설립했고 한달 만에 피버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왜 그랬냐라는 좀 점을 살펴보면 저희 공동 창업자 5명은 지금까지도 같이 잘 해나가고 있고 전부 다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박사과정 4년차이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저 앞에 말했던 저효 해조류는 되게 단순한 기술 중 하나이고 저희가 뭔가를 이거 가지고 더큰 밸류를 내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이걸 판매하는 유통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대기업들한테 어떤 플레이를 할수 있을까? 사실 저희의 역량이 아니라고 조금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 전에 저희 멤버들의 사실 다 대학원생이니까 똑같은 일을 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팀빌딩에 있어서 조금 좋았던 점은 다섯 명의 강점과 특징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조금 업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공동대표인 금준호 대표는 그 병특 때문에 잠시 빠져 있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기술 개발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뭐 특허랑 엔지니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재무랑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기업 인턴과 막 마케팅 쪽 아예 파트를 맡았던 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두루 이제 좀 초기 팀임에도 다양하게 롤플레이링을 할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작업을 해서 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더큰 밸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배양육을 피부팅을 하게 된 것도 되게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톡방 이름이 요오드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회사 이름이 시위드이기 전에 요오드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로 툭 던졌습니다. 이렇게 뭐한 친구가 이렇게 지금 배양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막연하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금 대표가 해봐. 그냥 저때까지만 해도 그냥 약간 저희 서로 원래 아무 말 이렇게 막 던지는 사이였다 보니까 해봐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이거를 다시 톡방 몇 시간 지난 뒤에 다시 꺼내서 이거 진짜로 될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저희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덜컥 하게 됐습니다. 항상 창업도 그렇고 피보팅도 그렇고 약간 덜컥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저 기술들, 뭐 조직공학적인 측면에서의 기술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쉽게 좀 피보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배양육이라고 하는 고기의 새로운 종류 배양육 웰던을 조금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필드에서 사실 문제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동물 생명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식량 부족 문제가 제일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파트 중 하나인데 지금 14년도 기준으로 축산업에만 소요되는 자원을 보면 4분의 1의 담수, 절반의 토지, 그리고 3분의 1의 곡물이 오로지 축산업을 위해서만 소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5%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구도 증가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고기 자체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섭취하지 않던 계층들 또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의 고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점이고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지금보다 고기가 두배 이상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지구가 이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좀 굉장히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대체 축산물이라고 하는 영역에 뛰어들게 되었고 실제로 배양육과 식물성 고기 중 식물성 고기는 이미 시장에 출시가 돼서 이미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 대체 축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아직 배양육은 식품 승인을 받았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공식적인 식품 승인은 아닙니다. 이게 싱가포르의 식량 주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싱가포르의 식량 자급률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미래 식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배양육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시급하게 임시 허가를 이제 기업들에게 조금 준 상황입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오피셜하게 인허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고, 인허가가 있어도 판매 자체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양육을 만드는 방식 자체는 아마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나 돼지, 생선 같은 이제 동물들로부터 세포를 추출하게 되고요. 추출한 세포는 스캐폴드라고 하는 지금 안에 보시면 벌집 모양의 저 세포가 살수 있는 구조체 안에 살게 됩니다. 저 안에 이제 세포를 넣어주고 배양액을 4주에서 8주간 공급하면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그 배양육을 키우는 통을 저희는 바이오 리액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술들이 합쳐져서 저희가 대체 단백질의 배양육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기존 축산업 대비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그리고 식물성 고기와 더불어서 이제 도축육의 상당 부분 거의 60%를 대체 축산물이 차지할 것이고 그중에 절반가량은 배양육이 차지할 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예측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시작이 늦은 만큼 연평균 성장률도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배양육이 사실 어떻게 등장했냐를 조금 보게 되면 2013년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이때 네덜란드의 마크 포스트 교수님 팀이 먼저 저 패티 한 장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저때 패티 한 장이 얼마였냐라고 하면 약 3억 원 이상 뭐 수치 예측으로 4억 원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패티 한 장이 4억 원인데. 그래서 왜 그렇게 비쌌냐 보시면 이 뒤에 빨간색 플라스틱 덩어리들은 사실은 그 세포를 2D 컬처하는 다 플레이트, 플라스크입니다. 저걸 저만큼 많이 일일이 다 세포를 키워서 모아서 만든 게저 고기 하나고요. 그리고 이 소태아 혈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비싸고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쯤 되냐? 사실 업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다들 서로 예측만 하고 있는데 지금 업계 추산은 약 4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로당. 뭐 업계들 보면 뭐 키로당 뭐 수천 원까지 떨어뜨렸다라고 말하지만 아마 그렇다면 지금 판매를 할수 있어야 될 상황인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3억 원에 계속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내려왔다라는 점을 조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배양육을 만드나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자료는 저희 방식입니다. 저희 방식은 스캐폴드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들, 특히 지금 앞서 나가 있는 기업들은 스캐폴드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미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 통 안에서 세포를 둥둥 띄워서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 막그 세포를 하나하나 이렇게 미숫가루처럼 키워서 압착해서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프로덕트들이 대부분 분쇄형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밑에 자료를 보시면 뭐 업사이드 푸드, 이저스트, 퓨처닉같이 잘 나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프로덕트는 대부분 이렇게 그라운드밋 형태로 이제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배양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건데요. 첫 번째로는 소테라 일총 사용으로 인한 FBS, 그러니까 로 인한 높은 가격 문제. 실제로 전체 생산 단가의 90%를 배양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고기의 형태, 스테이크 같은 고기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좀 단점이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조류라고 하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소재를 이제 배양육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해조류는 저희가 그냥 쉽게 바다에서 나는 조류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고요. 생산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식물에 비해서, 이제 육상 식물에 비해서도 에너지 전환 효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된 핵심 기술 두 가지는,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먹을 수 있는 해조류 기반의 세포 지지체, 아까 말씀드린 스캐폴드라는 거를 저희가 미역으로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먹고 자랄 영양분을 이제 미세조류, 뭐 스피룰리나 클로렐라 등이 이제 대표적인 미세조류인데요. 그런 친구들로부터 영양분을 추출해서 세포 배양액을 만들게 됐고요. 이두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올해 5월에는 비공개 시식회를 이제 미슐랭 셰프님하고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가지 기술을 요약해 보면 세포 지지체를 통해서 3cm 이상의 두꺼운 스테이크형 배양액을 만들 수 있다는 기술, 그리고 기존 배양액, 저희가 실험실에 사용하는 배양액 대비 100분의 1 수준의 혁신적인 경제성을 가진 미세조류 배양액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요소 기술들을 더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자동차는 되게 허접하지만 제가 대학 학부 때 자동차 동아리에서 만들었던 자작차들입니다. 이제 갖고 온 이유는 저희는 이 배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동차 플랫폼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만 가지고는 고기를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종합되어야만 이제 고기라는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고, 그때 필요한 기술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구조체나 배양액, 바이오리액터, 그리고 세포, 그리고 결국 식품이기 때문에 관능적인 부분, 그리고 허가적인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맛이 고기랑 비슷하고 맛있고 허가가 가능한 프로덕트냐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사실 배양육이라고 하나의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요하고 플랫폼 베이스의 산업이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창업 2년 만에 어쨌든 글로벌하게 배양육 업체가 굉장히 많고 지금 속도로는 거의 100개가 넘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전 세계 배양육 업체가 몇 개다라는 오피셜한 자료는 없지만 50개 이상이 넘은지는 작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으로는 거의 100개가 넘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당당하게 메인스트림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배양육 업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2021년 8월에 이제 시리즈 A 65억을 마무리하면서 일단 시리즈를 클로징하였고요. 지금 이 펀드를 가지고 그럼 뭘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팔아야 되겠죠. 프로덕트가 나오고 그 프로덕트를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사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인허가 관련해서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22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이제 규제 허가를 위한 비임상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약 1년간의 비임상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인허가를 확보하여 2023년, 늦어도 2024년에는 저희가 실제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A를 시리즈를 받으면서 새로운 시설로 옮겼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방이 클린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는 실제 반도체 시설과 유사한 정도의 청정 시설을 구축해서 이 안에서 배양육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총 20분가량의 이제 멤버들이 계시고 대부분 연구 인력입니다, 아직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체 개발적인 프로세스에서 요소 기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어렵지만 다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관능적인, 허가적인, 세포, 액터, 지지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 저희가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다 보니 굉장히 어렵지만 재밌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좀 꿈꾸고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ESG라고 하는 컨셉을 알기 전부터도 저희는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호응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대체 축산물 분야가 굉장히 조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조류를 배양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있냐면 단순히 그냥 고기를, 그러니까 소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키우지 않음으로써 그냥 뭐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점을 더불어서 조류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CO2를 먹고 또 산소를 내뿜는 개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고기를 섭취하면 앞으로는 단순히 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탄소의 배출을 역행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아리백 같은 어떤 지표도 설정하고 앞으로는 탄소 발자국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조금 이제 나아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은 생명의 가치를 높이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공동 창업자들이 모여있던 그 사진이 이 미션을 정하던 날이었고, 창업한 지몇 개월 되지 않던 시점에 저희가 이 회사의 미션을 정하고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개발을 해나가자라는 핵심 가치를 조금 설정하는 자리였고요. 그때 설정했던 생명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이 미션이 지금까지도 저희 회사의 개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스캐폴드를 개발할 때 이러한 화학적 소재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히 쓸수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먹었을 때 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롭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는 실제로 개발 프로세스에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게 조금 연구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사실은 상당 부분 더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